어제도 너무 날렸구나. 아닌데? 한 잔도 안 마셨는데? 핸드폰. 지갑. 다 털렸네. 마누라한테 죽었다. 그나저나 이 큰일이네. 아유, 박앤세일 중인데 지각이라니 큰일 났네. 아, 근데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아, 날씨 하나는 죽인다. 가만, 오늘 전국에 폭설이라 그랬는데. 이봐요! 이봐요! 아저씨! 이봐요! 아저씨! 뒤를 밟았지? 누가 보냈어, 불어?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나 이제 불어줘. 아빠. 뭐야? 중이야? 대체 여기가 어디야? 저승이랍니다. 우리가 죽었다네요. 나는 완벽하게 죽었다. 아유, 좀 눈빛 조심해요. 선배도 그거 병이야, 병. 명품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여자들 옷밖에 안 보여. 그럼 저기 저 여자는요? 응? 보자. 카피 좋지 않아? 지금 실례합니다, 형님. 어머요, 아빠. 걸으시죠. 여기는 어쩐 일로? 그게 정말 퀴즈 받으러 온 거야? 아, 이런 거 좀 하지 말랬잖아. 김 과장님 와이프 건 티 안 낼 테니까 가서 일 봐요. 세리랑 그냥 구경 왔다가 받은 건데. 누가 보면 당신 불러다가 휴집어낸 줄 알잖아. 안 그래도 당신한테 들키기 전에 가려고 했어요. 들어가, 일해야 되니까. 아, 그리고 집에 옷이 이런 거밖에 없나? 어우, 죄송. 죄송합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아, 실수인데 뭐 괜찮아요. 뭐지? 아, 그래서 왔던 건가? 아우, 아우, 나 어떡하냐? 아우, 어떡하냐? 아, 어떡하냐? 나 레스토랑 예약도 까먹었는데 어떡하냐? 아우. 아, 삼겹살 사갈까? 그러지 마시고 제가 핫플레이스 추천해드릴게요. 저기요? 예, 고객님. 제가 부탁이 있는데. 아, 나 이씨. 저기 7번 테이블 얼차 없는 아저씨네. 예? 아, 요것으로 디저트를 만들어 달라는데 이거 없는 디저트를 어디서 내온지. 이거 우짜까요? 요것을 뽑을까요? 쌀볼까요? 제기라, 승인차. 제갈길, 어? 나무 성함을 크라고
예, 사장님. 7번. 이거 뭐 비싸기만 하고 이거 뭐 썰 것도 없네 이거. 한 입이면 끝나겠네, 한 입이면. 그지? 에이. 그러게요. 이 돈이면 우리 네 식구 삼겹살 배 터지게 먹는데. 그지? 응? 배 터지게 먹지, 이 돈이면. 참, 진기한 재주야. 당신하고 같이 있음 프랑스 파리에서 달팽이 요리를 먹어도 방바닥에서 골뱅이 무침 먹는 기분일 거야. 그러니까 다음부터 삼겹살 먹자는 거지? 그래, 그게 맞아. 역시 우리 마누라야. 먹자, 먹자. 아이, 먹고 있어. 아이, 우리 백화점은 나 없으면 안 돌아가. 이 모양이야, 이거. 자, 먹어, 먹고 있어. 왜? 마부장이 와서 뭐 대리운전이라도 하래요? 부고야? 부고? 어, 저기 박한철 전무. 그 처삼촌. 아유, 신경 쓰지 마. 결혼기념일에 무슨 장례식장. 여보, 드십시다. 오. 괜찮다. 왔어? 들어와. 아니, 뭐예요? 아, 그렇게 됐어. 들어가. 시험 준비는 잘하고 있나? 예! 이번에 검정고시 합격하면 대학 가라. 학비 걱정은 말고. 예? 자격증이건 공부건 열심히만 하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딸린 식구가 있냐, 처자식이 있냐. 니들이 내 자식이잖냐. 그 말인즉슨 내가 늙어서 벽에 똥 칠하면 니들이 책임지란 소리야. 나 죽고 나면 제사 지내주고 소고기 꼭 뜨끈하게 꼭 올려. 한우로다가. 우리 영업 끝났습니다. 수고가 많아. 사내의 결혼이라며? 안내였지? 미녀와 야수라고 난리였어요. 총각들 울고. 미수진, 여기 고기랑 술 좀 더 가져와. 미안해, 버릇이 돼서. 미안해요, 재수 씨. 내 애인이라고 주장하는 그 아이, 나게 이름도 잘 몰라. 전 남편한테 매수당해서 거짓말하고 있어, 걔. 그 사람 날 매장시키려고 하고 있거든. 이 땅에선 아무것도 못하게. 근데 정말 이상하게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야. 한 사람밖엔 도와줘, 오빠.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군요. 그 모델놈인가 뭔가를 손봐주기라도 하라는 건가? 얼른 가, 소리야! 얼른 가! 하지만 이게 바로 이별인 거죠. 아, 깨, 깨다가! 너무 많이 좋아했는데. 나한테 할 부탁이 그런 거밖에 없나. 나 원망하고 있다는 거 알아. 뻔뻔하다고, 나쁜 년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미안하면 오지 말았어야지. 노을을 감옥에서 보내고 싶지 않다. 가라, 그만. 응, 아들. 밥 먹었어요? 어, 그랬구나. 뭐 먹었어? 엄마, 근데 지금 일하는 중인데. 먼저 코 자요. 굿나잇. 세상 사람들이 뭐라건 나 상관없어. 근데 우리 영찬이, 이 아이 없으면 나 죽어. 이대로 있다간 양육권이고 친권이고 다 뺏기고 말 거야. 김영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뭐, 뭐야? 왜 이래? 뒷줄이라니!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매장이 1순위라고 그랬잖아! 이거 놓고 얘기해주자. 야하게 그럴 수가 있어! 너! 야, 김영수! 너 나이로 살지 마! 이거 놔! 야, 맞춰봐.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 콩콩으로 센터로 옮기라고 부장님이 직접 지시하셨는데. 어? 모르셨어요? 아, 그니까 누구요? 누구? 담당자가 나인데 대체 누구랑 얘기를 진행했다는 겁니까? 못 들으신 모양인데 저희는 정당한 재계약 절차를 밟았다니까요. 아 참, 아 글쎄, 나는 금시초문이라니까요. 아 됐고, 콩콩으로는 우리 백화점에서 정리하기로 결정 내렸으니까 당장 철수해요. 과장님, 과장님. 이제 와서 그러시면 안 되지요. 이건 뭐야? 누가 써주더라. 그래도 결혼기념일에 떡 하나는 건졌네. 어 여보, 그 떡 어딨어? 떡 말이야, 떡. 그 어제 저 상가집에서 받았다는 떡. 그거 어딨어? 그대로 있어? 네, 냉동실에. 참, 당신도 참. 아니 그게 뭔 떡인 줄 알고 이렇게 덥석덥석 받아와. 네, 기자님. 아까 연락드렸던 선진백화점 제보요. 김과장! 드디어 오늘 저녁 루치아 첼사랑 약속 잡았다. 선약이 있는데요. 중요한 선약이요? 와이프랑. 자네 루치아가 어딘지 몰라? 압니다. 아는 사람이 VIP룸으로 예약해놔? 그보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부장님. 부장님께서 먹으라시면 제가 뭐 재떨이에 술도 먹습니다만은 떡은 그 떡만큼은 정말 못 먹겠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소리? 이봐 김 과장, 그 떡 돌려주겠습니다. 자네가 먹던 떡 뱉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사람이 왜 그리 생산적이지 못해?
누굴 내쫓을까만 고민하지 말고 누굴 데려올까도 고민하죠. 루치아 2점만 성공하면 매출 목표 달성은 시간 문제. 하지만 부장님. 자리가 왜 법무원이 성질에서 미끄러지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아 싫으면 간다. 발레리하고 미팅 마니면 정과장 데리고 가는 건데. 에이. 저녁에 몇 시입니까? 어서 부장님 갖다 드려요. 떡 굽기 전에. 아까는 남의 떡 받아온 것도 미안해요. 내가 눈치가 없었어. 아니야, 내 탓이지 뭐. 근데 저기 오늘 저녁 왜? 또 급한 미팅이라도 생겼어요? 진짜 미안해 여보. 근데 여보 지금은 힘들어도 좀만 참으면 나중에 다 고생한 만큼 돌아올 거야. 이번만 봐줘. 어? 내년 결혼기념일에는 우리 네 식구 해외여행 가자. 내가 그거 꼭 약속할게. 병원 갔다 왔어요. 왜? 어? 어디 아파? 나 혼자만 애쓰면 뭐해. 당신은 이렇게 관심 바뀐 걸. 매일 야근해. 어쩌다 일찍 들어온 날은 술에 쩔어 있고. 아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한나 하나면 됐지 뭘 둘째까지 낳겠다고. 난 대체 당신한테 도대체 뭐해요? 아, 알았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다음부터 내가 이런 일을 다음에 다음에 그런 약속도 하지 말라고. 미안하단 말도 이제 지겨워. 왜 당신까지 정말 왜 이래? 나 혼자만 참고 이해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요.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이런 것도 이해 못해? 막말로 내가 뭐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도 힘들어. 내가 누굴 위해서 이러고 살고 있는데. 누굴 위해서인데요? 우리 위해서란 말 하지 말아요. 집에 가서 얘기하자. 사장님은 아시나? 당신 이러고 사는 거? 그만하자고. 가정도 내팽겨치고 회사에 목숨 바치는데 연봉도 목숨 깎았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만 그만! 그만하자고 그랬잖아 내가. 아, 당신이 도대체 바깥 일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아,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느껴. 아,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진짜. 이러려고 결혼하자 그랬어. 당신 누구야? 거짓말하는 주둥아리는 맴매가 약이지. 왜? 내 논리에 하자 있나? 선택할 기회를 주지. 조용히 진실을 말하면 이건 네 거다. 피땀 흘려 번 귀한 돈을 너 같은 개쓰레기한테 줄라니까 마음이 참 쓰리다. 난 기분이 안 좋으면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 복서가 사리를 가지고 사람을 친다면 어떻게 될 거야? 살려주세요. 이사님, 차놀리. 이사님은 술 못하십니다. 그리고 여성분을 안 좋아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여성분을 안 좋아할 수? 자네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어? 오늘은 살아 돌아와. 아빠, 화이팅! 이사님! 이사님! 이게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한 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저희도
보내려는 명분전을 구상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사님, 협의할 수 있는... 김과장! 아, 네. 아유, 괜찮아요. 이사님, 한 번만 기다려주십시오. 한 번만 기다려주시면 루치아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루치아를 위해서. 알았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오. 알았다고요. 밝은 날 미팅을 잡아봅시다. 정말이세요? 정말이세요? 그 모델놈 자백한 영상이야. 인지도 때문에 꾸민 일이라고. 이걸로 끝내. 네 그 시끄러운 스캔들도 네 첫 남편인지 뭔지도. 고마워. 그리고 우리도 다시 만나지 말자. 넌 날 찾아오면 안 되는 거였어. 알아. 원망 안 해.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그러니까 편히 살아. 그리고 제발 이런 일로 다신 보지 말자. 그땐 널 죽도록 원망하게 될 테니까. 승재야, 나중에 통화하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장님? 경찰까지 가게에 찾아오고. 뭐? 사장님 자꾸 난립니다. 폭행이라니. 아, 대체 무슨... 미스,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죄송하지만 저도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기탁님? 예. 청국행 맞는데요. 죄를 많이 짓긴 했는데 늙음하게 관리 잘하셔서 똔똔이네요. 똔똔? 확실해요? 지옥이 존재하긴 하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랍니다. 현세에서 감옥 갈 확률 정도랄까? 아니, 그럼 난 왜 지옥입니까? 저는요, 감옥은커녕 교통법규, 공중도덕 아주 꼬박꼬박 지킨 사람이에요. 김영수님? 예. 자살하셨잖아요. 예? 자살 안 좋은 거야. 아, 말도 안 돼요! 치밀하게 자살을 준비해왔던데. 예?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이틀 동안 수면 2시간, 식사 2끼. 그것도 라면,
삼각김밥, 햄버거, 수분은 탄산음료로 섭취하고. 혹독하게 자신을 학대해서 죽으려고 했나? 아니요, 시즌 세일 준비 때문에 바빠서 그랬습니다. 1월 4일 날 대량으로 약을 복용했잖아. 그건 중독 아니야? 아유, 아닙니다. 그거 지방분해제입니다. 배달배라고 하도 구박을 해가지고. 헬스클럽은 6개월치 등록을 해놓고 몇 번 갔지? 두 번은 갔죠.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거의 매일 술 먹었지. 그거는 접대 때문에. 비겁한 변명이야. 김영수, 자네가 일생 동안 마신 술의 양은 폭탄주가 45,800잔, 양주 23,503병, 소주, 맥주, 그 밖에 알코올을 다 합하면 태평양의 3만분의 1. 이건 지구온난화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야. 거기서 지구온난화가 왜... 뇌경색, 심근경색, 간경화, 고혈압, 고지혈, 체질까지! 지병을 15가지나 가지고 있으면서 왜 건강을 방치했어? 명백한 자살행위야! 자발적 자살자! 아니, 나는... 저는 그게... 제가 그랬군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막 살았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설마 저희 가족들도 제가 자살한 줄 알고 있는 건 아니겠죠? 현세의 일은 남은 자들에게 맡겨두지. 씨, 어렵게 바꾼 전국 티켓 다시 바꾸고 싶으세요? 그래도 내가 이대로 죽어버리면 불쌍한 우리 딸내미 이제 겨우 9살인데 아빠도 없이 어떻게 살라고? 돈 벌 사람 나밖에 없는데 우리 식구들은 어떡하라고? 안 돼, 안 돼요. 나 돌아가야 돼요. 나 할 일 많아요. 집 밖으로 야동도 지워야 돼요. 안 돼요. 김영수. 아, 나 안 돼. 나 돈 벌 사람. 소란 피우지 말고 일단 잠깐! 갑시다. 뭡니까? 이런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 철하의 한기타이가 가만히 있다면 동생들이 제법에 차려놓은 고깃국을 어떻게 먹겠는가?